이번에는 이제 미스터트롯이 끝났잖아요. 예. 이찬원 씨가 인기가 되게 많으신 분인데 이찬원 씨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. 예. 사진을 보여주시고 좀 앞으로의 향후가 좀 어떨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얼굴이 일단 네. 그 뭐 연예인 그 누구야 또 다른 사람 뭐 닮았나 얼굴이 웃는 것이 그 이름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아마 그 순위 안에는 들어갔죠. 네, 3위. 3위. 어 실력은 있는 가수예요. 그러니까 이분 인상 자체가 일단 서글서글하니 아줌마 부대. 아 그렇죠. 아줌마 부대가 많이 꼬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젊은 층 20, 30대 층에도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어 이분이 그러니까 이 층이 여러 층을 갖고 있어 이 사람이. 그래서 아마 진선미였죠. 네네. 아, 미였지만 이 사람도 아마 진선 그 1, 2등에 못지 않게 인기를 누릴 거예요 아마. 앞으로도 더. 예예. 예. 그래서 많은 이제 방송국 쪽에서 광고 쪽으로도 아마 한 두세 건 이렇게 찍을 것 같은데. 아무튼 러브콜 이 먹는 것 쪽으로도 이 식품 쪽으로도 좀 많이 들어오고. 아 이건 그냥 앞으로도 그러면은. 쭉 그냥 탄탄대로. 근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네. 거기 미스터 트롯 자체에 출연했던 사람들 네. 7인이었죠 그때. 그쵸?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거의 다 조금씩은 떠요. 이렇게 보니까 왜 그러냐면 테레비 자체에서 그 프로를 띄워주기 위해서 계속 아마 풀을 거야 걔네들을. 네. 그 사람들을 올리고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무명의 설움은 벗어날 수 있다. 이찬원 씨 같은 경우는 좀 몇 살 때가 가장 좀 나이 좀 운이 가장 좋은 나이가 언제일까요? 이 사람은 이제 올해서부터 대운이 들었어요. 운 자체가 그래서 계속 상승하는 운이 돼가지고 30 이후까지 쭉 상승할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이 트로트만 하는 게 아니고 노래를 다양한 장르를 소화를 시킬 거야 아마. 뽕짝으로 갔지만 원래는 뽕짝 가수는 아니야 이 사람이. 뭐 발라드나 노래하는 취향이 저기 뭐 팝송 같은 것도 아마 좋아할 거예요. 물어보면 발라드 뽕짝 비슷하게 퓨전 뽕짝이죠. 트로트 네. 그런 쪽으로 많이 가실 것 같아요. 나중에 아. 웃기는 쪽으로 조금 아. 그러면서 자리를 잡으실 것 같아요. 이찬원 씨한테 좀 조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지? 그 사람 자체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. 뭐 굳이 조심해야 할 건 없고 우리네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항상 이 대문밖에 저승이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도처에 위험은 도사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서 내가 운에서 다칠 운이면 다치는데 이분은 그다지 이렇게 나쁜 것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.